먼저 확인하시죠. 스승 조국의 딸과 명예훼손이라는 제목 달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서 비대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비대위원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한 형국입니다. 먼저 김재서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에 이 발언 결국 수사받게 됐는데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부정입학으로 논란이 된 조민 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한일병원은 제가 살고 있는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 한일병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우리 도봉갑 지역의 한일병원으로 온다고 합니다. 큰 병이 났을 때 갈 수 있는 병원 한일병원뿐인데 조민 씨를 마주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자,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경찰 수사로 이어진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입시비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무자격자, 병원에서 만날까 두렵다 등 발언을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고발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강력한 지지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서울 도봉경찰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착수했다는데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이 처벌될 수 있는 겁니까? 처벌 대상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 무자격자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입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고발하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는가? 그렇습니다. 고발하면 무조건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한 사건의 경우에는 입건할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 이른바 내사라고 하죠. 내사 단계가 있는 반면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고발장 자체로 형사 문제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내가 돈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판다고 한 사람이 안 판다고 합니다. 이는 민사상 문제이지 형사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고발장을 반려하거나 각하하기도 하는데 이 사안은 그 정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점이 허위라는 것인지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아마 고발인도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은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의 성격상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간단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박성민 변호사는 전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라는 법적인 견해 주셨습니다. 김재서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자 입장을 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교수님이셨던 조국 전 교수께도 묻습니다. 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제 배움이 미천한 것인지 교수님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는 없으니 트위터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트위터를 잘 활용하니까 트위터라도 남겨라라고 비꼰 건데 자, 일단 두 분께 묻겠습니다. 박진화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김재서 비대위원이 도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조국 교수가 김재서 비대위원의 대학교 은사국 때 당시에 형법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제자 맞습니까? 사제지간? 그 서울대법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뭐 대법원의 최종심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조민 씨와 관련한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1심 인정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 건이 내가 무자격자라고 불린다고 표현한 건이 그다음에 두렵다는 건이 법과 정의에 당시께서 가르쳤던 나에게 가르쳤던 법과 정의에 맞는지 꼭 답을 달라고 했으니 예. 조국 교수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지 한번 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제자야 경찰 수사 잘 받아라 이렇게 남길 수는 없잖아요. 글쎄요 이게 저렇게까지 이제 고발을 해서 이걸 갖고 수사를 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을 제가 한 방송에서 만났었는데 품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한 기억이 있는데 좀 이건 김재섭 비대위원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스승을 정치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조민 씨에 관한 문제는 박정하 대변인 말씀대로 정말 이제 민심의 여러 가지 판단을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부산대학교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입학이 취소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사 자격도 취소가 되겠죠. 그건 뭐 그때 가서 따질 문제고 지금까지는 아무리 민심이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조민 씨나 조국 전 교수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 김진 앵커가 이건희 컬렉션에 있는 저 많은 작품들에 대해서 품격 있는 해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김재섭 비대위원에게 저도 하나 작품을 들어서 충고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아, 그런 거 좋아요. 예. 세한도 기억하시잖아요. 세한도? 뭐 180분. 예. 세한도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해서 제주도로 유배가 있는 스승,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그 역관인, 제자 이상적 선생이 그 먼 길 수천 리 중국길을 오가면서 책을 좋아하는 그런 학문을 좋아하는 스승을 위해서 한두 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책을 무겁게 수천 리 길을 이고 지고 걸어와서 또 제주도까지 가서 그 책을 전해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의 우정과 의리에 감동한 나머지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려서 선물한 것이 세한도고 오늘날 국보이고 세계적 작품 아닙니까? 저는 좋아요. 김재섭 비대위원이 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할 수 있고 좋은데 지금 조국 교수 측에서 고발한 게 아니잖아요. 고소한 게. 근데 그거를 또 정색을 하고 나와서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그래 그거를 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이간 것은 김재섭 비대위원님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조국 전 장관의 제자로도 볼 수 있는 분이 앞서서 한번 청문회 때 따끔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언행 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제 박사 과정에서 사제지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고발됐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된 조국 수사 검사들, 윤석열 전 총장, 한동훈 검사장 등 5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 의해서 공수처에 고발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낙마라는 정치적 목도에 경도돼 조 전 장관 정경심 교수의 무리한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했다는 게 고발 사유인데 공수처가 어떤 입장 남길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